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연상작용.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작용. 부모님의 오래된 앨범에서 발견한 1980년대 백로 사진 한 장. 이를 보고 충북 진천에 있는 왜가리 번식지가 연상되었다. 백로는 왜가리과 동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유명 관광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명소가 많은데도 게으르거나 계기가 없거나 혹은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많은 듯 싶다. 어쨌든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왜가리 번식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보호지역에 위치한 왜가리 번식지는 추정 수명 약 1000년 정도인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1970년까지 수백 마리의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해왔으나 오랜 세월 독성이 강한 새들의 배설물에 의해 은행나무 상부가 말라 죽어 수세를 잃자 왜가리와 백로들은 주변 숲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왜가리 번식지 주위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인 신잡의 초상을 모신 노은 영당이 위치해 있어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탐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잡초상학 공터에 주차를 하고 유업비를 돌아본 뒤 신잡초상 사당을 탐험한다. 둘째, 신흥고택 담장과 폐가를 거쳐 오솔길을 찾는다. 셋째, 왜가리 번식지 팻말을 지나 은행나무에 도착한다. 와이만 he'd have bestride the narrow world like a colossus and we petty men. 용어 정리를 하자면 사당 이름이 노은영당이고 이 안에 충북 유형 문화재인 신잡초상이 모셔져 있다. 신잡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시기의 인물로 영의정까지 지냈으며 신립장군의 형이고 아들들도 전쟁에 참여하였다. 잃었다. 외산문과 내산문의 낡은 문소리는 던전에 들어가는 기분이라 설레였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 노은영당에 진입하며 보았던 신원고택 담장을 지나면 폐가가 나오고 왜가리 은행나무는 그 뒤에 있다. 크기가 크고 독특한 외관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천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왜가리 무리가 집을 짓고 번식하며 똥도 쌌다. 그리고 새똥의 독성은 수백 년 동안 은행나무를 조금씩 고사시켰다. 추세가 시들해지자 왜가리들은 은행나무를 버리고 싱싱한 나무를 찾아갔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인 프리파야트에는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사고 이후 이들은 떠나갔다.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마을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더 큰 규모가 되어서 잘 개발된 생태계의 취약성과 은행나무의 말라 죽은 상부가 겹쳐 보인다. 이것이 낯선 왜가리와 익숙한 호모사피엔스의 평행이론이다. 그래도 왜가리가 떠난 지금 나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에도 이런 관계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